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두 글자 단어가 있죠. 바로 이혼. 벌써부터 귀를 쫑긋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이 드라마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드라마 굿 파트너의 내 배우입니다. 장나라 남지연, 김준환, 표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아, 밖에서 제 사이다에게 짜증난 표지훈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굿파트너에서 전은호 역할 맡은 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파트너에서 한유리 역할을 맡은 남지연입니다. 남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 굿파트너에서 차은경 역할 맡은 장나라입니다. 장나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굿파트너에서 정우진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환 씨만 첫 출연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는데. 네, 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자 이제 홍보하겠습니다. 만약 이거 하러 나오셨으니까 네, 어떤 드라마입니까?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저희 굿파트너는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고요. 아, 네 분 다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네, 저희가 이제 대정이라는 법무법인 소속의 이제 이혼 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고요. 네. 여기 준환 배우님과 나라 배우님은 이제 파트너 변호사, 아주 연차가 많으신 파트너 변호사. 네, 그리고 예. 저 이제 표지훈 배우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입 변호사들. 신입 변호사. 네, 그래서 이제 매회 궁금해하실 이혼의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실제 이혼 변호사세요. 아 진짜? 네. 작가님이요? 네, 오. 지금도 이혼 변호사 활동하고 계시고. 와, 그래서 좀 제대로겠네요, 그냥. 네, 내용이 생생하고 아주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이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좀 약간 생각으로 좀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가 좀 있습니까? 이게 이혼 장려 드라마는 아니고요. 아, 그렇지 그렇겠죠. 아니고 이제 약간 이혼 변호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하. 이제 케이스나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겪는 고뇌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어려움도 이제 조금씩 다뤄져 있고 또 경력자들은 어떻게 어려운 걸 헤쳐나가는지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고 성장하고 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420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돌싱 8년 차입니다. 드라마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참고로 저는 협의위원입니다. 드라마가 너무 기대된다는데요. 장나라 씨 이분. 예. 돌싱들도 너무 기대해야 된다는. 예. 예, 감사합니다. 장나라 씨가 맡은 이 스타 변호사 차은경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어떤 좀 인물입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스타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거의 뭐 견줄자가 없는 그런 능력자인데 무조건 이기는. 아, 그럼요. 네, 어떻게서든 이기는. 어떻게든 이혼시키는. 아, 이게 의뢰자의 어떤 그거를 예. 그런 역할이 있죠. 야. 그러면 저 준환 씨는 어떤? 네, 저도 이제 차은경 변호사와 함께 파트너로 14년째 파트너 변호사로 이제 그 대정에서 예 대정을 같이 이끌고 있는 인물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 가시는 뒤에서 좀 든든하게 이렇게 사람들 챙기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 팀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죠. 커버를 좀 해 주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 우리 표준 수습하는 역할. 예. 저는 그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신입 변호사네. 신입 변호사인데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워킹 러브 밸런스라고 워러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워러벨. MG 이혼. MG 이혼 예. 변호사. 와. 예. 누굴 실제로 사귀고 있나요? 제가요? 그거는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확인해야 되나요? 네,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거 보니까 사귀네.
비밀 비밀.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와 그렇구나. 준한 씨한테 온 문자가 있는데 네. 요거를 지훈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9964님한테 왔는데요. 어머어머 안치홍 씨 의사예요. 이번엔 변호사네요. 사자 전문 배우 얼굴에 신뢰감이 사자 전문 배우. 예, 사자를 많이 했는데 의사 뭐 변호사 예. 뭐 의사 예. 예. 그 사자 아니고요. 예, 예. 의사 변호사 검사. 예, 그 사자죠. 예, 그 사자. 예.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 역할도 시켜주세요. 꽤 많이 하셨나요? 변호사 역할도 하고 제가 사실 처음으로 그 사자를 해본 게 사자를 한 게 영화 박열 이준익 감독의 아, 박열. 박열이란 영화에서 무슨 변호사 예, 어, 예심 판사 역할 판사 역할을 하셨구나. 했었습니다. 그거로 아무래도 데뷔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아, 첫 사자가 뭐 판사면은 뭐. 판사 네. 판사로 시작했기 의사, 때문에 변호사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전문직 전문직 전문 배우세요. 역할들은 뭐 되게 그 전문 용어들도 많고 외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딴 거 딴 작품에 비해서 좀 NG가 많이 아, 나기도 하는데 어. 선배님 회사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안 헤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안 하던 제가. 말들이니까 그지. 뭐가 있었지? 예를 들면 막 제일 흔한 거는 사실 저희가 가정 아니면 가사 재판 관련된 거니까 좀 친숙한데 낯선 단어들이 예를 들면 뭐 금융, 정보, 제출, 명령 이런 건데 어. 단어를 각자 보면 흔한 단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네 개를 한꺼번에 말해 본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뭐 몇 조 몇 항 뭐에 따라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거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에 편하게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째로 외워야 되니까 좀 마음이 일단 부담이 하나가 더 생기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안 헤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지훈 씨도 잘 안 헤어졌어요? 아니 막상 이렇게 어제 이제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잘 됐는데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니까 현장에 약간 굳어가지고 현장에서 그래서 입을 굉장히 많이 이제 풀고 이제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다들 연기하느라 진짜 고생이 많네. 진짜. 어, 김주현 씨가 아싸 볼거 생겼다. 사랑과 전쟁 이후로 볼만한 드라마 생겼네요. 사랑과 전쟁. 아니, 사랑과 전쟁 좋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좋아하실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일맥상통한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실제로 장나라 씨가 사랑과 전쟁 애청자셨다고. 네, 네. 지금도 계속 재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랑 새벽에 잠 안 오면 이렇게 앉아서 사랑과 전쟁을 보는 게 약간 취미예요. 어, 그게 그 애청자였던 게 도움이 좀 된다, 드라마 촬영할 때? 근데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뭐 결혼도 하고 역할이 아이도 생기고 뭐 갈등도 있고 막 불륜도 겪고 이런 내용들이 쭉 변했잖아요. 제가 맡은 역할들이. 그쵸, 그쵸.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인터넷 글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 사랑과 전쟁처럼 막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이 대리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이렇게 따라서 욱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내려왔다 이러니까 진짜 도움이 좀 많이. 김동현님께서 신구 선생님 나오시냐고 여쭤보시는. 판사로 나오시는지.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 너무. 조정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이혼 네. 법정에 가면. 맞아요. 조정하는 그런 신도 있고요. 진짜 소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고. 그래서 정말 사실 다양한 케이스가 드라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혼이라고 생각을 하면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뭐 그 과정을 저희는 다루니까 거기에서 뭐 다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저희 여기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뭐 그 사이에서 사실 이제 자녀가 생기시거나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할 에피소드도 있고 예.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신구 선생님 좀 탐나는데요. 어떻게 나와 판사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과몰입 가능이죠 진짜.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을 주셨는데 9209번님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가요?
아, 이게 작가님이 아마 그 실제 이혼 변호사시니까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실화 작가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긴 했을 텐데요. 뭔가 어떤 한 분의 케이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겠죠, 네, 그렇진 않으니까 약간의 이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긴 했는데, 뭐 실화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촬영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촬영을 하는 중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아, 저희가 원래는 이제 7월 말쯤에 저희 촬영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춰져서 8월 중에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예정으로 지금 아직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촬영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방영은 안 됐잖아요, 그죠?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전 좀 반응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대본은 저희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엄마나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이런 이런 드라마 찍는데 어떨 것 같아?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좀 다 갈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런 걸 말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약간 보시는 분들이 좀 나이나 아니면은 뭔가 처하신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 다르게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측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해서 좀 나중에 후기를 되게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드라마 보신 후기를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 대부분의 그 얘기를 남지현 씨께서 해주시고 계세요. 반장입니다, 반장. 홍보부장이신가 싶어. 한정경 님께서 남지현 씨 똑쟁이네요.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세 분에게 이제 넘겨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나라 씨께서도 사실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면 요정 요런 촉이 있습니까? 이 작품 그래 어느 정도 있겠지. 장나라 씨 경력이면 잘 될 것 같다. 와 대박 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모르겠어요.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이거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제가 필사적으로 안 해요. 아 일부러. 네. 그건 안 하고 그냥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아무도 재미 없어 할 때.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건 생각을 좀 덜 하려고. 아 그래요. 효진 씨 최소한의 시청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평균 시청률 한번. 평균. 막내. 평균 얼마나 찍을까요? 아니 요즘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아니 요즘에 드라마가 정말 잘 나가면 공중파 드라마 잘 나가면 10%가 참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대요. 일부러 그건 높게 부르는 거래요. 아, 그래야 잘 되는데. 네, 약간 그런 희망 시청률. 희망이니까. 네, 그냥 높게 이렇게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응. 그럼 제가 2라는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네. 20% 하겠습니다. 너무 초대박. 네, 초대박. 꿈의 꿈의 시청률. 와. 장나라 씨 뭐 그런 거 없다더니 박수를 막.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은 늘 있어요. 그럼요. 이제 오민석 씨에 대한 얘기가 문자를 보냈네요. 김준환 씨 왜 이렇게 잘 생겼나요? 피부과 어디를 다니시나요? 제가 아는 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 배우 오민석 씨라고. 제가 오늘 여기 컨셉 나온다고 하니까, 네 아마 보내신 것 같은데, 민석이 형, 잘 지내시죠? 왜 이렇게 잘 생겼나요? 질문에 답해주세요. 지금 그러면은 오민석 씨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그럼 피부과 알려드려야겠는데 형님. 피부과요? 개인톡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민석 씨한테 드리는 오민석 선물. 오민석 씨. 자 이겁니다. 오민석 씨에게 드리는 선물. 주유권. 주유권. 감사합니다. 오민석 씨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뭐 워낙에 우리 MG를 대표하는 표지훈 변호사. 네. 표지훈 변호사가 아니죠. 이름이 있죠. 네? 전은호 변호사. 전은호 변호사. 네. 표지훈 변호사. 표지훈 변호사 좋은데요? 어울린다. 네. 표지훈 변호사. 표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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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변. 표변. 발음 어려운데요? 이게 이렇게 말할 때 괜찮은데 촬영하면 또 안 돼요, 이게. 표변. 네, 표변. 분위기는 어때요? 우리 또 분위기 메이커 같은데 우리 지훈 씨가 또. 촬영 현장에서 이제 저희 넷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선배님들 같이 만날 수 있는 신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넷이 만날 때는 되게 귀한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의지도 많이 하지만 좀 재밌게 선배님들이랑 있을 때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근데
효주연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고 약간 조용한 편이세요. 아 연기할 때 말고 우리 같이 있을 때도? 네. 아 그래? 왜냐면 대사가 어려워요. 대사가 어려워서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외우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맛있으면 안 돼, 맛있으면 네, 안 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선배님들은 노하우가 있으셔서 약간 좀 편하게 계시는데 저는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좀 들켰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 아. 아니 그럼 그런 생각도 하세요. 뭐 표준 씨 같은 경우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했을 때 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조금 뭐 변한 생각이라든지. 좀 멀리 해야죠 이혼은 그래도 제가 그럼요.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일단 실제로 저희 작가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예. 작가님 결혼 생활에서 그 얘기는 갑자기... 좀 저 입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아, 네. 이거 중요한 얘기여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노래가 네. 네. 음악이 나오면 좀 그만 좀 얘기하라는 네. 얘기여 갖고 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드라마 굿파트너의 장나라 남지현 김준환 표준 씨와 함께 2부의 문이 열렸는데요. 아, 표준 씨의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네. 음악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만 입을 닫았는데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 소리와 눈의 동공의 지진이 똑같이 와가지고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예예. 예. 아, 저는 BGM을 깔아주시는 줄 알았어요. 예, 결혼관에 예.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아, 아닙니다. 잔잔하게 BGM 깔아주시는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약간 멀어졌네요. 어떤 배우도 BGM을 깔아주진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질문은 이제 드라마를 찍으면서 어떤 이제 아무래도 테마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관에 대해서 조금 뭐 다른 생각이 또 들었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었죠. 사실 그런 생각은 딱히 안 해본 것 같긴 한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이혼 이제 사건을 맡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하도 이제 많은 일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사람들도 많이 보고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때 이제 남편을 딱 봤을 때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 좋다. 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더 돈독해지신다고. 그렇게 극한 상황을 너무 많이 봐서 네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 네네. 와 김준 씨가 지금 추가 방청객 오신 분 계신가 하셨네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세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네, 네. 네 분. 네 분. 네 분. 네 분. 네. 네. 뭐 안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 근처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예. 5885번님께서 저희 남편 지금 방청 신청하고 출발했어요. 30분 걸린다네요. 30분이면 네 분의 배우는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예 예. 천천히 안전하게 오세요. 예 박수경 씨 굿파트너 사행시 한 분씩 부탁드려요. 무슨 사행시야? 아 한 분씩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예능을 많이 한 우리 표 씨가 예 표지훈 씨가. 이야. 굿파트너 괜찮겠어요? 굿파트너. 아까 저희한테 굉장히 재미없다고 짜증을 내시고. 아 사이다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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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기시는데 웃긴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짜증 난다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는데 아, 예, 예, 예. 들으셨나 보네. 여기 예. 작가님 개그 주셔라. 예, 예, 예. 예. 자 굿파트너 가볼까? 다 같이 한번 운을 띄워볼까요? 시작. 굿. 굿파트너 저희 정말로 열심히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힘찬. 힘찬까지요. 힘찬. 단어를 잘못 고른 것 같은데. 힘찬 왔어. 힘찬. 파이팅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이제 휴먼 법정 오피스 시입니다. 시. 저기요. 시예요. 휴먼 법정 오피스물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혼에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트라우마. 아,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셔야 될 분은 바로 너. 이렇게 아, 잘 넘어갔다. 아, 잘했다. 아, 잘 넘어갔어. 구렁이다 구렁이. 저는 사실 목소리가 좋은 김준환 씨 목소리로 정말 썰렁한 사행시 한번 듣고 싶어요. 김준환 씨 목소리 좋은데 사자 전문 배우. 아 제가요. 사자니까 사행시 어울리죠. 사행시. 다 같이 하나 네. 둘 셋. 네. 굿이라도 해야 되나? 굿이라도 해야 되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히려 좋아, 좋아요. 애타는 마음이니까. 굿이라도 해야 되나? 자, 파. 파티를 벌일까? 오. 어려워. 트름이요? 트.
트라이 해봤네. 뭔 소리? 트라이. 아, 트라이 해봤네. 영어로. 트라이 해보았네. 네. 마지막. 예. 올... 너무 심했죠? 네. 저희 굿파트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나? 어? 아, 어렵다. 파티를 해야 되나? 트라이 해봤네. 너무 어렵죠? 뭔 얘기입니까? 아, 그래도 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목격담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인 목격담은 본인이 좀 소개할까요? 우리 장나라 씨부터. 네. 8734님. 음식 관광 축제 홍보대사로 오셨을 때 제가 김밥 코너 담당이었거든요. 조그만 입으로 김밥을 얼마나 잘 드시던지 김밥 싸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싸는 족족 드셨나 봐요.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런 축제 가면 약간 맛있으니까 쭉 이렇게 먹을 게 있잖아요. 먹거리들 많지. 그러면 맛이라도 봐야지. 그렇지. 예의니까, 안 그러면 지, 아니요 집에 가서 생각이 나. 안 먹으면 안 그러세요? 아, 진심이구나. 그 맛을 봐야지 안 그러면은 생각나더라고. 김밥 싸느라 죽는 줄 알았다는 이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 한 저기 있잖아요. 장나라 씨 하나 뽑아주세요. 아, 그냥 뽑으면 돼요? 네. 예, 그리고 뽑고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나왔어요? 배달 상품권. 오, 잘했죠? 배달, 배달 상품권. 자, 다음은 남지현 씨 목격담이네요. 네, 2188님이 예전에 남지현 씨와 SBS 드라마 엔젤 아이즈를 같이 했던 스텝이에요. 그때도 똑 부러지고 야무졌는데다 대학 새내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자란 동생 같아요. 이번 드라마도 대박나세요.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보면 좋겠어요. 와, 미담이네. 대박. 미담이야, 미담.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직 일하고 계신가 봐요. 아직도 스텝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만약에 다시 만나면 꼭. 그 컬투쇼에서 제가 문자 보냈던 사람이요. 알려주셔야 돼요. 대박. 알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뽑아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남지현 씨. 잘 자란 동생 같대잖아요. 예. 자, 발표하세요. 발표하세요. 네, 이렇게 고마운 사람한테 치간 칫솔. 예. 아, 현장에서 일을 잘 못 닦을 수 있으니까 스태프분들이 예, 치간 치아, 칫솔. 치아 관리 잘해주세요. 예. 자, 3548님 2008년쯤에 일산에서 장나라 씨를 봤었어요. 동안 수준을 넘어 돌잡이 얼굴이었어요. 돌잡이요? 돌잡이 얼굴. 돌잡이가 막 걸어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예. 김밥을 먹으면서. 아, 김준환 씨 거. 왔어요. 목사 왔어요. 네. 김준환 씨. 아. 0160님. 아, 제가 읽으면 되나요? 네네. 김준환 배우님 군대 같이 나왔어요. 08년도 9월에 홍천 야전 수송 교육단에서 소대장 훈련병이었던 김준환 배우. 오우. 그때 저는 분대장 훈련병이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인도 받아 갔었는데 드럼 치는 교회에서 드럼 치는 모습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드럼 잘 치는구나. 드라마 꼭 챙겨 볼게요. 아, 제가 사실 운전병이었구나. 예, 운전병이었고 밴드를 했었어가지고 예, 이지라는 그 밴드 응급실이라는 노래가. 알죠. 그 멤버셨어요? 그 멤버예요. 아, 진짜로? 사실은 가수로 먼저 데뷔를 하셨어요. 예. 그 뭐 응급실. 몰랐네. 응급실. 아니 응급실 노래 그 주인공 그 밴드. 네, 뭐. 그 드럼입니다 제가. 그 노래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 노래 직접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드럼이었어요. 그 드럼 소리라도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뚜뚱. 예. 뚜뚱. 아니 저분 재밌으시네. 드럼 실력은 그러면 아직도 뭐 너무 좋으시겠다. 아, 근데 연기 시작한 이후로는 사실은 따로 시간 내서 드럼 치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 예. 그래도 그 드라마에서 혹시 드러머 역할이 있으면 다시 연습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자전거처럼 또 예, 세포 속에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럼 그렇게 밴드 생활을 하시다가 배우의 네. 길을 좀 한번 해보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왜 거울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드러머로서는 아까워. 아, 그 예전에 같은 소속사의 연기자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형이 연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오셨네. 네네. 연기 쪽으로 정말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밴드 그 이지가 일본에서 활동했었던 덕분에 일본어도 굉장히 수준급이시라고. 아, 일본어는 조금 그냥 예, 혼자 여행
하고 이럴 수 있을 정도. 뭐 홍보 정도도 가능합니까? 아, 홍보하면 이제 따로 또 연습을 해서 제가 아. 멘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아, 그냥 돈 그런데. 돈 쓰는 일본어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쿠라 데스카 뭐. 이쿠라 데스카. 이쿠라 데스카. 얼마입니까? 예예 예. 깎아주세요. 네. 깎아주세요 일본어는 뭐냐고 물어보네요. 깎아주세요. 아 깎아주시겠습니까? 그것까지 공부를 못해. 아. 깎아 데스카. 깎아 데스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가 디스카운트는 어떠나? 자, 3448님 표씨. 네. 3448님 POC 지난 주말에 혹시 김포FC 축구경기 관람 오시진 않으셨죠? 축구 응원 갔었는데 저희 딸이 피오같이 생긴 남자 봤다고 해서. 과연 피오는 갔었을까요? 과연 바로 아 아쉽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었습니다. 오. 아니었습니다. 또 헤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네. 제가 뭐 할 때만 이렇게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거는 통기타만. 아 통기타만. 네. 아. 근데 저랑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갔을 때 어 너 야 너 혹시 여기 왔었어? 이렇게 지인분들도 전화 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좀 비슷하게 생긴 분이셨던 귀여운 애기 같은 얼굴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귀여운 예. 돌잡이 스타일. 돌잡이. 오늘 돌잡이 두 분과 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어 요거는 실제 같은데 1973번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973님 표지윤님 울 작은 아들 해병대 동기여서 오. 훈련소 때부터 열심히 응원하고 팬이 됐네요. 드라마 챙겨볼게요. 아들 이름은 변상현이에요. 자, 과연 아시는 분일지 과연 알까요? 변상현 알까요?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동기입니다. 네. 그럼 네. 자 그럼 선물 가야죠. 선물 네. 선물. 상현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동기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선물입니다. 네. 자, 어머니한테 드리는 자. 선물은요 바로 오 이거 어머니한테? 왁싱 아, 예. 왁싱 상품권. 아 상현이 어머님 동기 어머님 털 뽑아주세요. 네, 또 이제 여름이니까 또 이제 조금 그럼, 시원하게 장마 끝나실 때쯤 스케줄 잡으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들 친구가 선물하기엔 딱이죠. 네. 표준 씨가 이제 해병대 만기 전역한 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네. 이제 군기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까? 뭐. 어 군기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좀 이제 군대 물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조금 고개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좀 길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또 동기들을 만나거나 이제 남자애들끼리 있거나 친구들끼리 있으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그 군대 얘기가 그렇지.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군대는 딴 데도 아니고 해병대니까 또.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해병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전역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네. 건데 후회해 본 적 없습니까? 그 가수 이정 씨 있잖아요. 네. 이정 씨는 해병대에 가기로 결정하고. 딱 한 발짝을 문을 들어가는 순간 후회했대요. 아,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날 밤에 딱 누웠을 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 3293님 방청 중인 제 남편 해병대 출신이에요. 3293. 아 여기 선배님이신가 보다. 희승. 이 정도 형님이시면은 기수 차이가 얼마나 나실까? 엄청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네, 880기. 저는 이제 1280기. 1280. 네, 아. 와, 400기 정도가 차이 나네요. 와, 기수가 엄청나네요. 갑자기 좀 불편해지는데요? 바로 앞에 앉으세요. 바로. 네, 요즘에는 그런 저기는 상황은 많이 없죠. 예전에는 해병대 분들끼리 만나면 막 서로 격려하고 막. 근데 만약에 선배님이라고 얘기하면 선배님을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경례 들어가죠. 네, 그리고 식당이나 뭐 밖에서 만나면은 휴가 때나 이제 해병대 선배님들이 막 사주시고 네,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막 용돈도 주고 그러죠. 용돈도 주고. 와. 그럼 오늘 좀 지금 씨 용돈 우리 형님.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말씀드리니까 두 분의 그 즉석 방청 얘기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앞에서 왔다고. 저 앞에서. 4080번님께서 20년 전에 양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후임병 여자친구분과 그분도 연기자였다고 합니다. 이분과 함께 장나라 씨가 면회를 오셨다고 해서 저희 중대가 뒤집어졌어요. 이야, 중대가 뒤집혔대. 저는 운전병이라 운행 나가서 뵙지도 못했지만 오늘 보라로 뵙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와. 면회 가신 적 기억나세요? 여기가 아마 그 큰 폭
라고 하는 그거 쏘는 거? 예. 제가 몰라서 포, 포. 어 그거 있는 부대 거예요. 아, 포병 부대인가 보구나.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 아. 여기 가 있어가지고 같이 갔어. 같이 만 적이 있군요. 예. 부대가 뒤집혔대요. 아무도 없었는데? 뒤집어져갖고 못 나온 거지. 다 뒤집어져갖고 너무 놀래서 다 뒤집어서 못 나왔어. 오 선물 하나 주세요 장나라 씨가. 예예. 예. 여전히 아름다우시죠 뭐. 장나라 씨는 뭐 새우를 거꾸로 그냥. 궁금한 게 선물 또 뭐 있어요? 여기 선물이 좀 특이하게 많은 거 같죠. 치실. 자 치실. 어 치간 칫솔과 치실. 다 뽑은 거 같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아. 여기저기. 예 항문 클렌저와 티슈도 있고요. 예, 항문 전용 클렌저가 있습니다. 네, 사료도 있습니다. 예, 예. 오, 신기한 선물. 니플 패치도 있고요. 여기. 오, 재밌군요. 어, 변상현 씨 어머님이 계속해서 선물을 아마 맛보시더니 문자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1973번으로 우리 상현이 예비군 훈련 갔어요. 어, 지금 예비군 훈련 간 모양이구나. 네.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예, 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래도 상현이가 잘 예비군 훈련을 마쳤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그래도 선물 마음에 드시죠? 왁싱 여름에 또 시원하게. 어 우리 남지현 씨가 상대 배우 보기 많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진구, 김수현, 강하늘, 박형식, 서인국, 지창욱, 도경수. 맞아요. 야 이번에는 어 표지훈까지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야. 어? 상대 배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 두 분이 러브라인이 있다는 얘기인가? 어, 아니요. 저 근데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 보면 이미 들켰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각자 배우분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다녀요. 아. 김준환 배우님도 많이 만나고 장나라 선배님이랑도 진짜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표지훈 배우랑도 계속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거의 그렇게 뚜두두두두두 돌아다닌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팬분들도 네. 남주현 씨가 최고의 네. 케미가 누구였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뭐 한 분을 뽑기에는 좀 그렇고 뭐 네.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뭐 이런 도움을 받았다든지 사실은 어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 여진구 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역대 같이 네. 했던 아, 아역대. 그래서 여러 번 만났어요 진구 같은 경우는 근데 나머지 배우분들이 경력으로 따지면 제가 데뷔가 먼저여가지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나머지 선배시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오. 선에서는 그래가지고 오 남준 씨 꽤 되셨구나.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여기 있는 세 분을 탑 3로 뽑을래요. 왜냐면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네,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나 봐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셨던 것 같아 지금. 아니 원하는 대답이 리액션이 너무 고장 나신 것 같아요. 아, 다운되는 원하는 대답이에요. 아, 다운되는 아까 네가 우리 재미없다고 한 그 느낌이야. 그렇죠. 맞아요. 아, 짜증나. 와 3417님 가장 사소한 이유로 이혼하는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이 있나요? 뭐 예. 이번 이 정도 이유로 이혼을 하신다고 뭐 저희가 드라마 내용, 안에서 하는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치.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대한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저희 드라마에서 나와. 다루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결국엔 뭐 해줄 얘기는 없다는 겁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진짜 이혼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전문가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들으시면 항상 궁금하신가 봐요. 이제 어디 이렇게 뭐 다른 데 가면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 뭐 재밌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 우리도 모르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래도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 어, 언제 첫 방송이 됩니까? 저희 7월 12일 밤 10시 첫 방송입니다. 7월, 금요일. 네, 금요일 금토? 금토 네, 드라마. 금토 드라마입니다. 아 장은숙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 사소한 거 알려주셨네. 코골이가 심해서 이혼 판결난 케이스가 있다던데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우리 이혼합시다. 각방 쓰면 아니 거기까지도 들려. 단칸방에 사는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혼해. 아유, 예. 일단 광고를 빨리 듣겠습니다. 예. 아, 광고요? Here we go. 아, 벌써 이제 네 분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굿 파트너. 예, 네 분 좀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마지막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씨부터 한 분씩 이렇게. 예. 네, 저희 굿 파트너 정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또 이제 같이 재밌게 즐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7월 12일 금토 드라마 SBS에서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굿파트너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첫 방송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회별로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다양한 이제 배우분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얘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나나씨? 네, 저희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렇게 4명 변호사들을 정말 각기 다른 개성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장난하시죠. 장난하시죠. 네, 여러분들 아마 아까 말씀하신 예, 다 맞고요.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굿이라도 해야 되나요? 재료가 떨어졌는데 굿이라도 해서 예, 저희가 꼭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씨는 그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지 팬분들한테 한 말씀. 아, 이지 팬분들 네. 20년 동안 저희 음악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굿 파트너도 20% 될 수 있게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의미 있게 네 분 보내드리면서 이지의 응급실을 들려드리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